6회 나성범과 권희동이 3타점을 합작하며 상대 선발 차우찬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즌서 선발 등판에 나선 장현식의 5이닝 9탈삼진 1실점 욕두도 빛났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주중 3연전 두 번째 경기, 양팀의 외국인 에이스 해커와 소사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해커는 이번 시즌 첫 등판이었던 6일 화나와의 경기에서 5이닝을 한 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5이닝을 73구로 막아낸 경제적인 투구가 돋보였습니다. LG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3차례 선발 등판에 2승,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했는데요. 7월 31일 경기에서 3이닝 7실점하며 평균 자책점이 높아졌지만 2승을 따낸 두 경기에서는 완벽한 투구 내용으로 LG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테이블 세터 김용희, 오지환을 비롯해 4번 타자 히미네스를 제압하며 승부를 유리하게 풀어갔습니다. LG는 개막 6연승 이후 어제까지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4득점에 그치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6안타 9개의 볼넷을 얻어냈지만 3득점에 그치며 득점권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났습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LG 선발 소사는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0.64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이었던 4월 6일 경기에서는 7.2이닝을 실점 없이 틀어막으며 좋은 흐름 속에 있는데요.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 덕에 제구력이 안정되면서 구위 또한 한층 향상된 모습입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5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5.10으로 다소 기복이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도 안타와 장타 허용이 늘었는데요. 테이블 세터 박민우와 김성우 그리고 박성민이 소사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LG 불펜진은 마무리 임정우와 셋업맨 이동현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지난 8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9회에만 4실점하며 끝내기 패배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경기 후반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역전을 이뤄낸 우리 타선이 오늘도 끈질긴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으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호수비와 번트안타 등 재치있는 플레이가 달빛 아래 반짝였는데요. 오늘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홈팬들께 연승의 기쁨을 안겨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2차전 경기가 시작됩니다.